네, 오늘 하락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좀 많습니다.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크래프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며 랩지노믹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FOMC 전까지는 당연히 관망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한적인 좀 하락폭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좀 하단폭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선은 어떻게든 좀 사실 지키고 있지만, 코스피 하단은 저는 2970포인트 정도 보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는 지지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FOMC 전까지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 이 부분이 반납이 되면서 오히려 약보합 마감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달, 11월 이 두 달 동안 8월 달에 이 저점 부분이 한 번도 돌파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 3049포인트가 지금 8월 달 저점에 속하는데 여기에 닿게 되면 항상 밀려 내려왔던 자리라서 어제의 상승은 사실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상승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려오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지수가 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는 올라가도 밀려 내려오는 거고 아래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받쳐주는 이러한 장세가 FOMC 전까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뭐 투매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밑에서 더 받쳐준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오미크론 발병 당시에도 이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긴축 속도를 올릴 거다라고 발언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예측하는 선보다 혹시라도 더 강하게 발언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충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긴축의 속도를 올릴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점도표가 조금 수정될 거다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강할지 아니면은 딱 예상한지에 부합할지 이거를 지금 아직 확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한 2주의 기간 동안 사망자도 굉장히 좀 경미했었던 만큼 이번 FOMC 정도만 이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만 발언을 해준다면 크게 그다음 막대는 당장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계속 좀 대화를 하는 연준의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강할 거다라고 사실 보고 있지 않고요. 일단 15일에 열릴 FOMC 이후로 종목 우량주 관점의 종목들은 15일 FOMC 이후로 좀 보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좀 이런 테마성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한적인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7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대리님. 자, 오늘 증시 흐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상승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려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지금 하락한 것이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FOMC를 앞두고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일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여태까지 이제 오랜 기간 변이가 지속되어 온 만큼 그만큼의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또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지 2주 정도가 됐는데 사망자가 딱 한 명이다라는 거는 사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한 명이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인 경우가 크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그 많이 올랐, 미국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도 많이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여기서 계속 박스권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만약에 이제 천만 원이 있다면 천만 원을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분할로 뭐 매수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평단가를 좀 맞춰가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린 거는 실적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이 있지만 사실 실적도 잘 나오는 실질적으로 이 증시 자체에서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 성장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위협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는 랩지노믹스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 우량주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FOMC 전까지는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등장에 따라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확진자들과 함께 좀 간다. 즉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이 중증까지 가지 않는 환자 선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함께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수요가 점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9일 정도 경과 기간 동안 지금 확진자 수가 한 80% 이상이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4천 명을 지금 뭐 거의 돌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 급격한 이 급증한 실적에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저조한 기업 가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사실 시젠이 가장 뭐 유명한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규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젠이 영업이익이 뭐 랩지노믹스보다는 한 7배 정도 가량 크지만 그리고 시가총액도 10배 정도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49%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시젠 같은 경우는 4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젠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데 이 시가총액이 좀 낮고 관심도가 좀 낮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적어도 충분히 상승폭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테마성 종목은 아니고 충분히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적 대비했을 때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호재를 받을 때 주가 상승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FOMC 전으로 이런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진단키트 업체 랩지노믹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리 대리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실적 성장주인 크래프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래프톤 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로 이제 전 세계 PC와 모바일, 그 콘솔로 출시돼가지고, 글로벌 성장이 성공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게임 업계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기준으로 배틀그라운드 등록자가 320만 명으로, 320만 명으로 기록하면서 스팀 사상 최고 동점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스팀에서도 상위권을 지금 기록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로 2022년 매출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뉴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버링엄과 칼리스토 프로토콜 등 신작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로 이제 확보한 자금력을 통해서 신규 개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게임 분야에 여기에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P2E 게임주들을 급락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관련 이제 규제들 때문에 뭐 위메이드라든가 액션스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유롭습니다. 아직 P2E 게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성장 실적 성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게임주들이 다 P2E에 진입했을 때 오히려 정통 게임에 이제 정주행하고 있는 만큼 P2E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